군과 국가는 전쟁에서 희생한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육군은 전시에 사망한 전공 사망자의 관리와 예우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전공 사망자의 관리와 예우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공 사망자 관리와 후송체계 정립은 민관군의 협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대대와 사단, 군단 영영관리소에서 사망자를 관리 후송하고 사망자의 거주지와 이동 소유를 고려해 권역별 중간거점 부대가 지역 방위사단까지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역 방위사단은 정부 지자체와 협업해 합동 분향소 설치와 연결식 진행을 맡고 장례 지도사 등 민간 전문 인력과 장례 시설과 물자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사망자 관리부대 능력 강화는 제대별 역할을 설정하고 소요 인력과 물자, 장비의 편성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영연 관리부대에 냉동 차량과 컨테이너를 배치해 사망자를 온전하게 수습 관리하기 위한 필수 장비와 물자가 반영됐고 부대 전공 사망 보훈 지원반이 전체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 정립과 인력 보강도 계획 중입니다. 세 번째로 전공 사망자의 확인과 유가족 안내 체계 개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족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전공 사망자에 대한 매장, 화장 보고서를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보고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 부대의 행정 소요가 줄고 사망자 현황이 적시에 보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장병 신원 확인을 위해 검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와 교리, 교육체계 개선은 전평시 체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사 기능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전시 사망자 관리 체계는 각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일원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 육군은 국방부와 합참의 건의에 사망자 수색과 수습, 후송 등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군의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업과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육군은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정립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관련 지침과 법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